안녕하세요. 보문고 10회 동기회장 최정기입니다. 그리고 은퇴 후 쌍둥아빠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인 구독과 격려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어 동문의 발전을 위한 영상과 사회에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17일 재경 동문회관 개관 및 신년 할례 식 영상입니다. 두서 없이 촬영한 부족한 영상 이해 부탁드리며 보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문회관 오픈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 보문고 동물의관을 건립함에 있어 최고의 금액을 기부하였기에 재경 보문들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1월 17일 재경 보문고가 그 동문회 회장 되신 감사드립니다. 배가 아주 복잡하네. 내가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거 따로 주머니에 가져. 이제 정성을 모아서 뭐 이렇게 많은 기부를 해주셔서 이게 행운의 열쇠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 여기가 있으면 뭐 한 3냥 2냥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게 얼마짜리예요? 제 돈입니다. 이게 100만 원 좀 넘습니다. 100만 원. 이야. 기부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밑거름이 되신 우리 육회 호옥 선배님한테 잘하셨어요. 예. 감사패 호옥 육회 우리 동문은 재경 보문고 동문회관을 건립함에 있어 초석을 마련하였기에 재경 동문들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1월 17일 재경 보문고등학교 동문회 회장 유예신 드립니다. 아, 잘합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재경 동문 전체 동문을 대신해서 받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동문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행운의 열쇠를 저희가 이제 뭐 장기 보존하면서 대대손손 찾아드리고 주시라 그게 만들었습니다. 좀 아까운 날은 좀 적습니다. 하나, 둘, 셋. 국무장 제44회 최윤화. 우리 동문은 재경 보문 골프의 간사로 충실히 활동 중이며 동문 행사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재경 동문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지대하므로 이에 재경 동문의 뜻을 모아 국무장을 드립니다. 선생님들 모시고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고 가문에 진짜 자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먼저 또 저희 총 동문을 대신해서 이렇게 재경 우리 보문고 동문에 회관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배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많은 후배들께서 따라주셔가지고 예, 오늘의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독감 말씀 예예 보문고등학교 이대 은봉은 말이 있지요. 로마는 하루 일을 젖지 않았다. 예. 우리 동문에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 거창한 우리 동문의 행사를 안깁니다. 예, 발전하고 발전하면 개척하고 개척하면 문제도 답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 문제 녹답을 만들어가 똑같아요. 이 우리 다 같이 종이 한쪽도 맞들어야만 가볍단 말이 있어요. 여럿이 합심을 하니까 이게 대성공을 이뤘습니다. 여기 오더라도 우리가 항상 여기 대동소이하게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 이 정말 동문회관 오픈식에 참석해서 고맙고 우리 유재신 회장님 집행부 일당 이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40년 동안 40년 동안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재경 동문회 회원님들의 하나하나의 숙원 사업이고 우리가 언젠가 이걸 마련하나 했는데 우리 유재신 회장님이 하지 않습니다. 동문회관이 너무 협조하고 우리 회원에 비해서 또 우리 전반적으로 봐서 좀 더 크고 넓은 걸 원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참을 해주셔서 오늘날에 이 동문회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장소는 좀 적지만 앞으로 더 모금을 해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중심과 강남의 중심입니다. 역삼동 하면 강남의 중심지고 또 바로 역삼역 바로 앞이니까 아주 이건 뭐 현금과 똑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강남에 살지만은 현금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 때라도 또 추가 모금을 해서 더 넓히려면은 현금화해서 또 확장할 수 있고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후배들이 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들 받으십시오. 이 동문회관을 건립한 지 돼서 참 무한한 참 영광을 갖습니다. 제 이름이 저 두 번째 있는데 참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능균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이 동문회관 빚이 엄청 지고 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많이 헌신을 해주셔서 참 고맙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한진섭 선배님은 건배에서부터 와서 우리 동문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분위기를 띄워줍니다. 이 선배님들 이런 분이 안 계시면 참 어떻게 해나 그런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이제 예, 한 말씀. 그래서 민병덕 저 명예회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만 사실 김홍선 우리 고문님께서 많은 노력과 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예, 덕담 또는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이가 너무 그저 기쁜 날이고 고문고등학교 동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과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래 선배님들부터 조화리 교수들까지 정말 식신일관으로 뜻을 모아서 오늘 대망의 동문회관 개관을 보게 됐는데 정말 자축할 일이고 이 대미를 완성한 우리 유재진 회장 이렇게 공을 많이 돌리고 싶습니다. 그 선배님들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게 다 굉장히 감격부려하다 가슴이 벅찰 정도로 선배님들의 학교사랑, 동문사랑, 이 동문을 후원하기 위한 노력들을 제가 다시 한번 생생하게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조재룡 선배님이었고 사무총괄은 여기 계신 국회 우리 호옥 선배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재경동문 여러분, 모교가 개교한 지 30여 년, 수도권에 거주하는 천여 명의 동문들이 서로 간의 협조와 우위를 나눌 수 있는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고자 1984년 6월 30일 한강변에서 재경동문고등학교 동문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강변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회장님 다 같이 저희가 참쓸 끝하면 끝까지 하겠습니다. 참쓸 끝이라는 건 참되어라 쓸모있어라 끝까지 우리 모교의 교훈을 줄여서 우리 글자 참쓸 끝 그러면 네, 제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참!